네, 안녕하세요. 이번 15번째 강의 주제는 형태적인 혹은 형태소 연산입니다. 이번 이제 형태학적인 연산 계열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인계값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러한 인계값 작업의 이제 최종 결과는 이진 이미지입니다. 즉 바이너리 이미지인데요. 물론 이제 바이너리 이미지는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이제 이미지 처리, 파이프 라인의 후속 처리 단계에 대한 입력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 및 이미지 처리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단위 알고리즘이 아닌 파이프 라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의 출력은 원하는 출력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입력으로 이제 사용되는데요. 이미지 인계값은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스무딩, 블러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섹션에 수행할 작업은 방금 논의한 이미지 처리 파이프라인에 자주 나타나는 그 형태학적인 연산, 또 다른 말로는 형태소 연산인 하나 이상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공부할 건데요. 또한 또한 형태소 연산은 인계값 연산의 결과로 이제 생성된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이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미지 인계값의 형태학적인 연산은 파이프라인의 연속적인 구성 요소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형태학적인 이제 연산 중에는 이제 지금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일단 원본 이미지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이미지로는 이제 팽창, 그 다음에 침식, 그 다음에 형태학적인 이제 그레디언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팽창은 보통 이제 원본의 이미지보다 약간 굵은 채로 이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이즈가 좀더 생길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침식은 이제 기존 원본 이미지보다 이제 좀더그 작은 글씨체가 보이고 이제 이미지도 이제 더 작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팽창보다는 노이즈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학적인 그레디언트는 뭐 형태소 그레디언트는 원본 이미지에서 외곽선, 즉, 엣지를 그려주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외곽선 알고리즘에는 이제 캔이라고 있습니다. 캔이.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사진을 보면 원본에서 침식, 원본에서 팽창, 원본에서 이제 외곽선 그려주는 거. 즉, 형태학적인 그레디언트.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산들이 실제로 이제 무엇을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형태소 연산은 이진 이미지에서 노이즈의 역량을 일단 감소시키고요. 혹은 감소 또한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가될 때는 이제 보통 팽창, 감소할 때는 이제 침식 알고리즘을 쓰고, 이제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작업은 이미지 평균화가 그레이스케일 또는 이제 컬러 이미지인 이제 바이너리 이미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할그 다음 적절한 질문이 있다면 이진 이미지의 맥락에서 노이즈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대답을 얻으려면 다음 이미지에서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원본 이미지에 보면 이제 지문 위에 약간 노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침식 알고리즘으로 이제 변환하면 이제 노이즈가 거의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90% 이상 없어졌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침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침식 1호전 알고리즘은 보통 이제 다음 이 표와 같이 이런 식과 같이 이제 A-B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DST equal 보통 우리가 이제 오른쪽을 썼는데요. 보면 이제 여기 이번 시간에는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이 1호드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침식 알고리즘을 해서 이제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커널 B에 의한 이제 커널 A에 대한 침식인데요. 보통 이제 input 이미지가 A라고 하면 B는 이제 출력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진 영상의 이제 객체를 이제 축소 또는 이제 가늘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가늘게 만들 수가 있는 이제 그 이미지가 오른쪽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노이즈가 작아지거나 한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패턴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원본 이미지에서는 이제 그 본딩 와이어가 있었는데 이제 침식 알고리즘으로 떠니까 이제 본딩 와이어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팽창 알고리즘이 이제 침식 알고리즘의 반대 개념인데 보시면 이제 팽창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 A 플러스 B인데요. 보면 이제 그 규집합이 중간에 있잖아요. 규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DST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픈 함수보다는 현재는 이제 지금 이 함수를 이용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커널 B에 의한 A에 대한 팽창입니다. A 플러스 B이고요. 그리고 이런 주 특징은 이제 이진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객체들을 이제 커지게 하거나 약간 좀 두껍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주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생기거나 이제 커져 보입니다. 약간 좀 뭉툭하게.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아까 반대인 이제 인풋 이미지를 오리지널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팽창 알고리즘에 이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팽창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오히려 없던 노이즈가 좀 노이즈가 이제 더 커져 버리고 그 없던 노이즈가 더 생겼고 그리고 맨 밑에 이미지를 보면 보면 이제 문자들이 팽창이 돼서 좀더 굵게 보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고서, 오래된 고서나 문서 혹은 이제 그 묘지의 그 묘비 문서를 좀잘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OpenCV에 넣어서 좀더 이제 클리어하게, 뚜렷하게 이제 저희가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penCV가 이런 데에서는 여러 그 알고리즘들이 이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가면 이제 형태학적인 그레디언트인데 보면 이제 또는 이제 바운더리 익스트랙션이라고 이제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이고요. 약간은 틀리지만 이제 거의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 외곽선을 이제 그려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형식은 이제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보면 아까 이제
팽창함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침식을 빼면은 이제 외곽선을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형태소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혹은 형태학적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니,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케니 알고리즘처럼 이제 윤곽선 추출에 사용하고요. 근데 윤곽선 알고리즘이 이제 케니와 비슷하지만 일단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맨 밑에 하나의 이미지가 지금 이제 외곽선 이미지 그려준 게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면 이 글자도 이제 외곽선을 이제 그려주고 태극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그 외곽선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캐니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제 원리를 좀 뚜렷하게 알수 있는 이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본딩 와이어랑 이제 안에 칩 패턴들이 다 이제 외곽선이 이제 그려진 게 한번 출력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윤곽선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이런 케니를 많이 쓰잖아요. 케니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기타를 볼 건데요. 기타에는 이제 화이트 탑 햇이랑 블랙 캣, 그 다음에 히트 미스가 있습니다. 탑 햇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보면 어떤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워지고 겉에 살짝 외곽선이 그려지는 약간 모양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캣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노이즈가 있으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 노이즈가 큰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보려면 이제 지금 여기 밑에나 아니면 이거랑 이제 같은 식인데 이거는 함수로 이제 표현했고 이거는 제 실제 식인데요. 소스 이미지에서 오프닝 알고리즘을 뺀게 이제 탑햇, 그다음에 클로징에서 소스를 뺀게 이제 블랙햇 알고리즘이고요. 히트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보면 요 교집합을 이용해서 하나를 만드는 건데 보통 이제 출력은 이제 메이트릭스로 나오고 이진 이미지 이제 분석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이진 이미지의 어떤 그 분석을 할때그 행렬로 나오는데 빵빵빵 혹은 111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분석할 때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히트미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코드 구현인데, 코드 구현을 하기 전에는 우선은 그 참고문헌을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문에 보면 아까 히트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참고문헌을 넣어놨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보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그 C++ 코드도 있고 이제 파이썬 코드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다 바탕이 그 제로고 그다음에 중간에 1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참 이게 유용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알고리즘 원리는 이렇습니다. 교집합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 어느 정도는 링크를 해놨거든요,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이제 코드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보시면 이제 하기 전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팽창으로 이제 변환된 이미지가 있고, 지금 가운데는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래시 홀드 이미지가 있고, 인계값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식된 이미지가 있고, 침식된 거는 보통 원본 이미지보다 좀더 약간 홀쭉하거나 약간 침식된 이미지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가늘하게. 그리고 이제 형태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수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외곽선을 그려주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보면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외곽선으로 이제 그려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파일명은 지금 이제 이거고요. 이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GitHub으로 가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희 우분투 이제 패스워드는 당연히 우분투죠.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알트 T 눌러서 이제 터미널을 엽니다. 터미널을 열어서 확장하고 이제 그 전에 웹브라우저로 가서 저희 이제 제슨월드라는 이제 GitHub으로 가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링크 GitHub 주소가 있거든요. github.com/jsonworld 가서 리파지토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OpenCV on JSON나노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녹색 버튼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여러 번램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고 다시 터미널에 가서 git clone 한칸 띄고 붙여넣고 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소스 코드로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이제 cd 명령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거든 이 디렉토리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cd 명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ls 명령을 넣어서 서치를 해보고 서치하면 이제 여덟 번째 디렉토리로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한번 그 소스 코드를 보기 전에 한번 그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은 제가 항상 여기다 넣어놨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파일할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이미지.cpp를 이제 삭제하고 대체하는 겁니다. 붙여넣고,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를 없애고 대체하고 그 대신 주의할 거는 .cpp 확장자를 없앤 다음에 엔터를 쳐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이제 오브젝트 링커의 도움 받아서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ls 명령으로 하면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끌어당기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스래시 홀드 인계값 이미지가 나왔고 이제 인풋 이미지가 나왔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운데 보고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 입력 이미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두드러진 거, 지금 다이렉트드 이미지가 이제 뭐 팽창 알고리즘을 해서 이제 변환된 건데, 이제 팽창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두꺼워졌고, 그리고 노이즈가 더 두꺼워지고 더 많이 생긴 것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러디드 이미지는 이제 침식 알고리즘으로 변환한 건데요. 기존 이제 그 원본의 이미지보다 좀더 가늘고 좀 홀쭉하죠. 좀 그런 반면에 지금 보면 여기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근데 침식 알고리즘은 이런 노이즈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90% 이상은 없어졌고. 그리고 스레시 이제 보면 스레시 그 인계과 알고리즘으로 해서 변환된 걸 보면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됐고, 그리고 모포로지컬 그레디언트는 이제 외곽선을 그려주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원본 이미지에서 지금 이 하나하나 이 세그먼트가 다 외곽선을 그려줬죠. 이런 모양대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종료하려면 이거를 하나하나 닫거나 아니면 그 탑라를 이제 건들어서 클릭해서 컨트롤 C 키를 누르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 지금 이건데요. 이 BI 명령어로 해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BI 명령어를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미지 객체를 이제 불러오는 건데요. 불러와서 이제 인스턴트 하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거를 파일을 클릭해서 디렉토리를 클릭해서 현재 여기 OpenCV on JS 나노의 디렉토리에 여덟 번째 디렉토리에 이미지스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거든요. 이 이미지 파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맥 객체 선언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 스레시홀드 함수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스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 이미지 여기 나오고, 트래시 값, 맥스 값, 그 다음에 트래시 타입 넣어주고, 트래시 타입은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가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팽창 함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침식 함수는 여기 있고, 팽창, 침식 함수, 그 다음에, 그리고 모포로지컬 그레디언트, 외곽선을 그려주는 이제, 그 방법은, 아까 그 공식에 나왔잖아요. 그 공식에 나왔는데, 보면 이제 팽창해서 그 침식을 빼주면 외곽선을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면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그 보면 이제 팽창 마이너스 침식을 빼면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외곽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함수로 계산할 때도 똑같고, 지금 보면 그 팽창 함수에서 빼기 침식 함수로 빼면 이 외곽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키는 어떤 여러분의 이제 어떤 키를 눌러서 기다리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 시도하시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문을 했잖아요. 지문 말고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보면 요거 이거를 이제 보시면 리네임을 하셔서 변경 이름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복사 하셔서 여기서 ESC 키 누르고 아이 영문 아이를 누르고 입력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아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다 넣어놨네요. 보면 이거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살립니다. 이제 이그 다음에 ESC키 누르고 콜론 누르고 WQ 눌러서 엔터 치면 이제 저장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다시 컴파일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컴파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다시 엔터로 쳐서 이제 컴파일을 한다 하고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모포로지컬 그레디언트 형태수 변환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침식 이미지, 침식된 이미지, 이거는 팽창된 이미지, 이거는 스래시홀드, 인계값 이미지,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보다는 보면 지금 이게 입력 이미지고, 이게 스래시홀드고, 이게 팽창된 거요. 이거보다는 이게 약간 좀 팽창된 보이죠? 이렇게 보면. 약간 좀더 팽창돼 보이죠? 비교해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면, 지금, 입력 이미지보다는, 입력 이미지 보면 패턴에 보면 다 외곽선이 그려졌죠? 이게 이제 형태수 변환입니다. 그래서 캐니 알고리즘에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빠진 게 없고, 이제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바탕화면 눌러서 컨트롤 C 키를 누르고, 이제 또 다른 거를 해본다면, BI 에디터로 다시 들어가서 ESC 키 눌러서 이거를 이제 다시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 또할 만한 게어 이거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를 한번 볼게요. WQ 눌러서 엔터를 치고 저장하고 바깥에 나가고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이제 주소로 바꾸거나 하면은 그 저장하고 그다음 컴파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컴파일을 했고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면 이제 입력 지금 입력 이미지가 있고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보면 오른쪽에 이제 보면 스래시홀드 인계값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침식, 그맨 밑에는 이제 팽창, 오른쪽은 모포로지컬 그레디언트, 외곽선 그려진 얼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한다면,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면, 조선시대에 화엽옹주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옹주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의 딸이죠.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있네. 다시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 이제 조선시대 화엽옹주가 이제 썼던 이미지를 복원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이게 스레시홀드 인계값으로 해서 놓은 거좀더 나타나고 이거는 외곽선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종료해서 다시 BI 에디터로 가서 이거를 지금 보면 다른 걸 해볼게요. 지금 아까 이미지가 생각 외로 이렇게 잘 클리어하지 않았잖아요.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배웠던 거를 한번 변환할 건데 지금 어떤 거냐면 스래시 홀딩 타입스입니다. 이거 보면 뭐냐면 한번 이거를 볼게요, 여러분. BI 에디터로 보면 이제 보면 이거를 레나 이미지를 이걸로 바꿔버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엽옹주가 썼던 이미지인데, 이게 원본 이미지예요. 이거를 리네임을 해서, 이진화로 바꿔야 하거든요. 완전히. 그레이스케일보다는. 아까는 그레이스케일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클리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거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을 또 다시 할게요. 컴파일하기 전에 이거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것도 바꾸고 .cppv 파일을 없앤 상태에서 컴파일을 합니다.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생성되거든요. 다음과 같이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원본 이미지. 약간 이상한데 보면 로얄 이미지스를 이거를 이 주소를 삭제를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다시 해볼게요. 보면
점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이제 생성될 거예요. 생성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보면 많이 생성됐죠? 보면 이게 이제 보면 바이너리 이미지 이진 이미지가 이제 생성됐고 그 다음에 2, 0 이미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2, 0 인버터가 생겼고, 2, 0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트렁케이트 생겼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이미지에 인버터 된 이미지가 생겼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서 이제 잘안 보였잖아요. 그를 다시 이거를 리네임을 해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아까 BI에드 들어가서 요거 여기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이름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스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를 바나리 인버터로.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좀더 클리어하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변환이 되는데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제 좀더 이제 클리어해질 거예요. 보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침식이 돼서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원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침식이 보면 이렇게 됐고. 이게 좀더 이제 클리어하고 이것도 클리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서들을 이제 복원을 하는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더 클리어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